아사로나 티르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매미소리도 들리고 저기 비 내리지 않은 하늘이 보이네요. 정말 잠시만 오늘 하루만 비가 안 와도 이렇게 꼬실꼬실한 느낌이 들어서 좋으네요. 베란다 우리 제라늄들 비를 덜 맞은 제라늄들 정원의 제라늄들은 더 힘들어하는데 아무래도 비를 덜 맞힌 제라늄들은 또 힘이 덜 들어 보입니다. 제가 좀더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정원에 있는 애들은 정말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또 조금 있다가 해질녘에 또 손을 좀 봐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송살구입니다. 이렇게 빼라줌이 되어 가면서도 이렇게 두 송이나 이렇게 꽃을 달고 있네요. 여름엔 좀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꽃들을 달고 있어서 이제 꽃대 정리도 좀 해주고 오늘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또 얘들을 보면 또안할 수가 없어요. 또 하게 되더라고요. 손톱 밑이 우리 맘들 식물 맘들 손이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만지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만지고 보면 하엽대야 되고. 삭스러운 외목들도 여태 잘 견뎠습니다. 제가 또 물도 좀 아끼고요. 이 아이가 작년에 여름에 보니까 또 갑자기 목대에 무름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오늘도 살펴보니까 이 한쪽에 또 요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요것도 잘라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상하죠? 여기를 자르고 약을 좀 발라줘야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까물까물하죠, 목대가. 자르고 약 발라주면 수영은 망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간이 꽃을 보여주고 있네요. 목베거니아 삽목이도 이렇게 또 꽃을 끊임없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기특하고 예쁠까요? 이렇게 잘라주고요. 조금 일찍 발견하면 이런 또 삽수들도 살릴 수가 있어요. 너무 늦어버리면 요 삽수도 못 살린답니다. 자주 자주 쳐다보고 어디가 색깔의 변동이 있거나 하면 잘 살펴보면 아이들 살릴 수도 있겠지요. 자른 자리는 루톤 가루, 요 밝은 재입니다. 요거나 아니면 후시딘 가루, 후시딘 그런 거 뿌려주시고 또 아니면 이렇게 발라주시면 상체에 발라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또 요렇게 자른 것은 제가 또 보라삭스러운 몇 개가 있어요. 또 삽목이들도 이렇게 키우고 있고 있는데 이렇게 또요 자른 아이들은 또 그냥 버릴 수가 없어요. 천상 식물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 아이도 삽목 흙에 꽂아두도록 하겠습니다. 흙은 그냥 재활용 흙이나 이런 거 하셔도 좋아요. 그냥. 완전히 물을 지금 약간 포셜할 정도로 촉촉한 상태거든요. 볼게요. 요거 아까 루통가루 아까 바르면서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얘가 엄청 장미허브만큼이나 잘 살아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여름이라 얘 무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루통가루 발라주면서 여기 살짝이 발라줬거든요. 그래도 이왕이면 살면 좋잖아요. 구멍을 지금 삽수가 대충 4개예요.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제 여기 꽂잖아요. 꽂으면 여기 주요 포인트가 요렇게 이렇게 살짝이 꼬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밀착하도록.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라늄이든 이렇게 삽목할 때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예. 뿌리를 모아준다는 그런 느낌이죠. 줄기 부분을 이렇게 꽂은 다음에 그렇죠? 요 가에 이렇게 살짝이 흙을 이렇게 찝어준다. 그럼 더 이제 뿌리랑 줄기 흙에 닿는 부분이랑 더 이제 밀착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흙이랑 이 줄기 부분이랑 조금 더 밀착이 잘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약간 포슬한 느낌, 완전 축축해 보이진 않죠. 이 상태가 얘 삭스러움들에게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주 뭐 삽목이라고 물을 계속 공급해줘야 되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약간 포슬포슬해도 얘들은 시든 것처럼 보이면서 또 뿌리를 잘 내리더라고요. 그렇게 뿌리 내린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통풍 잘 되는 그늘에서 이렇게 한 2주는 안 돼. 한 2주 된것 같아요. 그냥 얘들은 거의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창측에 햇빛 잘안 드는 통풍만 잘 되는 곳이랍니다. 여기가. 여기 두부판 떼기 아래쪽이라. 이렇게 놓고 이제 물줄 때는 이게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요 구석에 있죠. 구석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을 아주 막 칙칙하게 말고요. 약간 갈급하다 싶게 이렇게 주는 것이, 저는 항상 삽목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제라늄 삽목 때도 이렇게 합니다만 이 뿌리 내리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살짝 이 창 쪽보다 조금 안쪽에 이렇게 두고 보겠습니다. 아유, 바바라 하인즈 꽃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베란다 안에서 장마철 잘 견뎠습니다. 이 흙이 굉장한 역할을 한것 같아요. 건강해 보이죠? 우리 박지란도 이 영향력을 굉장히 키우면서 이렇게 포근히 감싸주는 것 같이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엄청 자랐네요. 잘 적응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골드 애니버셔리. 제가 삽목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꽃도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딱 포인트 입장을 이렇게 딱 나타내는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순둥하고 꽃도 잘 피워주고 예쁘고. 입장이 다른 아이들보다 살짝이 골드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아이답게 입장이 이렇게 떼줄게요. 입장 떼는 건 이렇게 떼는 거 알죠? 나중에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이렇게 마르면 자연스럽게 떨어진답니다. 흙도 지금 다 포슬포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꽃이 어쩜 이렇게 포인트 색감이 딱 들어가게끔 예쁜지 모르겠어요. 창 쪽에 삽목이들 지금, 아, 꽃이 돼진 느낌 참 좋습니다. 이렇게 비를 엄청 맞아가지고 초록이도 있고 조금 그나마 조금 예쁜 아이들도 있고 그러네요. 네, 피그말리온이라는 아이예요. 장미 꽃 모양이죠. 조금 잘 보기 힘든 아이인데요. 구독자님 선물인데 지금 그나마 예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멀럿이 아래쪽에는 살짝의 치마를 입었어도 그냥 통통한 입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팔남천 제가 삽목한 거 굉장히 많이 컸어요. 새순이 나와서. 아, 햇빛에 나왔다고. 물이 말랐네요. 너무 작아요. 삽목할 때는 너무 큰 분보다 작은 분에 하는 것이 성공률이 높답니다. 무름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창 위에 틈에 아이들 좀 내리고 우리 바깥에 다육이들 좀 볼까요? 연못처럼 훅 피었던 그 작은 콩분의 아이 역시나 이렇게 또훅 패여 있습니다. 아, 여태까지 잘 견뎠는데 이제 며칠만 견디면 될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는 아직도 비가 계속 예보되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낮에 이렇게 파란 하늘을 얼마 만에 보는 건지, 저녁에 또비 예보가 있습니다. 하늘 한번 볼까요? 와, 초하와도 이렇게 피네요. 우리 콩분의 초하와. 생명력이 정말 채송화와 같이 생명력이 강해요. 이렇게 한 줄기 키우면 계속 이렇게 꽃을 보여준답니다. 하늘, 아, 정말 오랜만에 이런 하늘 봅니다. 맑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왠지 뽀송한 느낌이 막
하루만 비가 안 와도 이런 느낌을 받아서 행복한 기분이 드네요. 우리 다육이들 정말 보세요. 초록둥이들, 초록장미 같죠? 호피 에보니 완벽하게 초록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하엽을 내면서도 이렇게 견뎌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네요. 우리 초록이들 며칠만 더 견디면 되니까 좀 더 견뎌보자. 이 아이들은 그 많은 비를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견디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견디면 비는 최소한 비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비가 장마가 너무 길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년에는 비닐이라도 덮어줘볼까? 이런 생각이 개못스러운 생각이죠. 그래도 이렇게 남아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견뎌줘서 고마운 다육이들입니다. 여러분들 힘든 장마 지나오면서 이렇게 많은 다육이, 이렇게 많은 식물 키우면서 참 조금은 후회도 했을 거예요. 늘 힘든 시기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데요. 저도 자제해야지, 자제해야지, 있는 거 잘 키워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우리 아이들 돌보고 있습니다. 내가 케어할 수 있는 역량껏, 역량 안에서 우리 아이들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초 욕심도 욕심이죠. 조금씩 정말 잘 견디고 잘 견뎌낼 수 있고 기후 변화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조금은 힘들지 않은 식집사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식집사님들도 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 남은 장마 기간 또 이어서 뭐 태풍이다 뭐다 폭염이다 할 건데요. 여러분들 다 마음 건강, 몸 건강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